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예능 정부. 청와대가 예능 프로인 알쓸 신잡을 패러디한 청쓸 신잡으로 홍보 방송을 만들어 황교안 씨가 진행하는 정권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는 현 정부를 조선일보가 비꼬며 쓴 기사 제목입니다. 예능을 패러디하고 방송인이 출연해 청와대가 직접 홍보하는 방식이 과하다. 이렇게 느낄 자유 있죠. 그래서 예능 정부라고 한마디 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자가 1년 전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작년까지는 붉은색 노란색 계통을 입다가 올해 한중회담에서 처음으로 남색 정장을 입었는데 정상회담에 임하는 남다른 각오가 담긴 게 아니냐. 북핵 관련 연설을 했을 때도 남색 자켓에 바지 정장을 입었는데 전투복 드레스 코드라고 한다. 정상관 대화나 연설, 기자회견도 아니고 옷 색깔로 대통령의 각오가 얼마나 비장한지를 말하는 대목에서 빵 터졌습니다. 황교안 씨가 청와대 제작의 예능 패러디에서 정권 홍보를 하는 걸 예능 정부라고 할 거면 언론인이 자사 매체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대통령 홍보를 해주는 건 예능 언론이라고 해야죠. 요즘 조소를 불리는 게 무척 즐겁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가 황교 아니라고 했네요. 네. 황교익 선생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황교익 선생님. 다 말하고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네. 나중에 오프닝을 새로 하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패션 얘기 이런 거 정말 언론들이 많이 써줬거든요. 예. 만다린 컬러라고 하나요? 예. 그 아, 예, 그렇죠. 예. 예. 차이나 컬러. 색깔만 바뀌는 바지 정장.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가 자신의 취향으로 같은 의상실에서 같은 패턴으로 만들어 그런 거였어요. 예. 이걸 패션 얘기라고 얼마나 마사지를 해줬는지. 근데 그런데 그랬던 조선일보가 지금 현 정부를 매일매일 비판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아무리 못해도 매일매일 비판하기 쉽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어떨 때는 폭소가 터집니다. 너무 애를 쓰니까. 참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그 중에 나온 게, 창의적인 예능 정부라는, 예, 비판이었어요. 황교안 선생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황교안 전 총리가 등극을 해버렸네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충북 제천시에 있는 복합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500명 가까운 소방인력과 헬기를 포함해서 4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지만요. 불길은 6시간 지나서 밤 10시가 넘어서 잡혔습니다. 4차례에 걸친 수색 끝에 모두 29명이 숨지고요. 또 다른 29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2층 여성 사우나에서 발견됐는데요. 훼손된 신체 일부가 추후가 발견되는 등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너무 많네요. 예. 뭐 사고 원인은 소방당국이 앞으로 정확하게 밝히겠지만은 장비 오동작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런 보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잊혀질 텐데 장비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건 이제 소방 당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의 기사인 건데 결국 딱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거거든요. 기계가 예. 노후화된 탓이라서요. 예산 문제, 예. 소방과 관련한 예산 문제 지난 이번 예산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은 또 잊혀지겠지만 꼭 이 예산 문제는 다시 거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비를 바꾸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군 내부 자체 수사기관에 맡겼던 사이버 댓글 부대 수사를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국방부 댓글 조사 TF 감청 논란 계기로요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검찰 관계자는 군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 진행한 부분이 있고 추가로 조사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국방부 TF에서 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기무사의 조사 TF 감청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군 댓글 수사 댓글 부대 수사는 활기를 되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굉장히 잘하는 거죠. 예. 군이
군을 수사해서 군이 자체적으로 덮어버린 사건이나 축소해버린 사건의 역사는 정말 길어요. 정말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군의 특수성을 항상 얘기해왔죠. 근데 이 사건은 군의 특수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건 거꾸로 그 군의 특성을 굉장히 이제 폐쇄적이고, 예. 군 내부에서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하는 자체적으로 그 특성을 이용했죠. 그래서 일반 수사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군대 내에 정치적 댓글 알바 부서를 설치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모르게. 예.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걸 구태타라고 해요. 이건 그에 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감청이 아니죠. 이건 도청이에요, 도청. 예. 자신들을 수사하는 TF를 도청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 수사 계획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압수수색의 의미가 예. 없더럼요. 이거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검찰이 직접 나서서 군을 수사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이례적인데, 이건 그렇게 해야 되는 사건이 됐어요. 예, 군이 이때까지 하듯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덮어버리려고 한 거니까. 네, 지금까지는 전역한 사람들을 검찰이 하고요. 현역 군인들은 군 내부 국방부 TF에서 공조수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만 했었던 건데, 이제 전역을 해서. 좀 그럴 일이 아닌 게 된 거죠. 예, 맡겨둘 수가 없다. 예. 혹 때려다가 혹 크게 붙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뉴스 공장 정치자라면 플란다스의 개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다수 주식 모금 운동인데요. 이 플란다스의 개가 어제 150억 모금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모금에 참여한 인원은 3만 6천여 명인데요. 국민재산대찾기운동본부는 이 돈으로 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는 다수 주식 1만 주, 그러니까 3%가 넘는 것을 살 계획이라고 합니다. 3부에서 개주가 직접 나와 설명하긴 할 텐데, 어제 150억을 드디어 목표액을 달성했다는 걸 돈은 뉴스 공장에서 모이고 보고는 JTBC에 가서 배신자 뭐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니긴 합니다만, 좋은 일이니까 널리 알려주면 좋긴 합니다만, 이 기쁜 소식을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다 모았는데 거기 가서 보고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르고 총장님 두고 봅시다. 3부에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만에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바꿨습니다. 2015년 12월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인데요. 삼성 로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이에 따른 조치를 한 겁니다.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해서 2015년 합병 과정에서 삼성 SDI가 확보한 통합 삼성물산의 주식 404만 주를 추가로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해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주시한 뉴스입니다, 이게. 예, 이제 이런 뉴스는 경제면에 있고 복잡해가지고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데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게. 이게 순환 출자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뭐 자신의 주식은 별로 없는데 지주회사 격인 하나 회사의 주식만 가지고 나머지를 순환 출자해가지고. 네,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그렇죠.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전자가 삼성 SDI를 지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환 고리를 만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규정이 있어요. 이런 순환 출자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제 삼성물산과 그리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잖아요. 그때 그 이번에 이재용 그 재판 판결문을 보면 미래 삼성의 미전실, 그 유명한 지금 말을 최순실 정교를 말 지원을 했다고. 네, 장충기 차장도 거기서 소개했습니다. 네. 거기 그 판결문을 보면 거기서 로비를 해서 공정위의 방침을 바꿨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른 방침이 있었는데 그걸 로비를 해서 바꿨다는 겁니다. 바꾼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순환 출차를 하는 가운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잖아요. 훨씬 큰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에 공정위는 뭐라고 했냐면
아, 이거는 강화됐다. 기존에 이렇게 고리가 있었는데 그 고리가 더 튼튼하게 강화됐기 때문에 기준 강화된 만큼을 덜어내라. 그렇게 가이드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삼성이 로비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원래는 새로 생긴 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고리가. 고리가 원래 이렇게 뭐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었다면 그 고리가 하나 삐쭉 따로 하나 생겼다. 그래서 총수의 지배 권한. 여기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죠. 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지배 더욱 이 순환 고리로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새로 고리가 생긴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 생긴 고리만큼 다 털어야 되거든요. 주식을 다 털어야 되는데 2015년에는 강화됐다고 보고 강화된 부분만 털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다시 애초에 그랬어야 하는 그 가이드라인대로 바꾸면 이제는 주식을 한참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공정위가 삼성 쪽에다가 주식 처분할 수 있도록 예규 만들어진 지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 주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삼성 쪽에서는 공정위 가이드라인 파악해서 공식 입장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로비를 했고 이건 뭐 1심 판결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정위 방침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2년 후에 다시 그 새로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주식을 다 털어라. 이렇게 해서 총수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걸로 다시 원상복구 애초에 그랬어야 하는 방향대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공정위가 잘한 일이죠. 해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18년 자랑스러운 성균관인에 선정됐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서명운동 참여자가 3,5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는 반대 광고까지 실렸는데요. 이들은 수천 명의 동문이 황교안 동문에게 제기하는 의혹과 자중하라는 요청에도 황 동문은 SNS를 통해서 오히려 거짓뉴스라고 매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태도에 선정에 반대하는 동문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됐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교안 씨가 나오는데 제가... 오프닝도 잘못해서 굉장히 재밌는 뉴스입니다. 이게 대학 동문회가 학교가 제정한 상을 반대한다고 신문 광고를 냈다. 이건 처음 보는 일이에요. 근데 황교안 전 총리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성대 동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뭐냐면 찬성 반대 서로 연대 서명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3명 숫자가 더 많은 쪽에서 새로 성균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예. 반대 연대 서명 하시는 분들이 먼저 시작해서 광고까지 냈으니까 이 공개 배틀을 하는 거죠. 찬성하는 분들도 연대 서명을 해라. 만약 하지 않으면 찬성은 없는 걸로 알고 동문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성균관을 선정해서 신문에 발표하겠다. 이런 배틀 어떻습니까? 성대 동문 여러분, 예. 기억 아니 신문 광고까지 냈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순요. 네, 국민의당이 어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요 통합 반대와 통합 찬반과 대표직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여기에서 전당원 투표에서 재신임 받으면 바른정당과의 통합 절차를 새해 초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통합 시간표도 나왔는데요. 27일에서 30일 사이에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고요. 31일에 결과를 공표하겠다라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 뉴스도 상당히 주시한 뉴스입니다. 간만에 해설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면 당무위는 당연히 통과돼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쪽 사람들이 과반이 넘으니까 한 70여 분 되는데 과반이 넘으니까 통과될 거니까 하자고 했죠. 당연히. 그건 통과될 건데 제가 어제 이제 그 프레임이라는 건 단어 선택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정면 승부라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이고 단어 선택도 사실은 보수 진영이 혹은 보수 매체가 이 프레임으로 안철수 대표를 보호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극명한 비교가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에 있던 시절 거의 비슷하게 문재인 당시 대표가 이 재신임 걸고 투표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때 보수 언론의 보도를 찾아보시면 제목이 문재인 정면 승부 아니에요. 문재인
파국, 문재인 뭐 극렬 반대, 문재인 투표 강행, 문재인 모두 등 돌려, 억지, 고집, 뭐 이런 제목을 보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아니었으면 대표가 혼자 기자회견하고 자신의 당 의총회에는 안 나갔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뭐 비겁, 도망 이런 걸로 집중 포함했을 거예요. 그런 표현이 없죠. 예. 승부수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 이건 승부수가 아니라 전당원 투표. 묘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 쪽에서 꼼수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합당은 전당대회로 하거든요. 그 전당대회 때 한번 투표하면 돼요. 네, 현재 반대파 의원들이 당무의 의결 정당성 문제 삼으면서 투표 거부 운동 선언했습니다. 뭐 그때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당대회로 하면 되는 것을 전당원 투표라는 절차를 한번 중간에 더 넣은 거죠. 왜냐하면 원외 당내에서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지만 원외에 있는 위원장들 특히 호남 위의 지역에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 한 4-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상황을 합당이라도 해서 바꿔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전당원 투표를 하면 합당 우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절차를 하나 끼워넣어서 자 당원들이 합당하라고 하니까 전당대회도 합당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여론의 힘을 얻고 싶은 것이고 보수 매체도 이제 두고 보세요.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는 보수 재편 없이 정권 창출이 어렵다. 이 공감대가 있어요. 사실이고 그것이.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그 재편 과정에서 본인이 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열차는 안철수 대표가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출발시키고 혼자서 안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보수 재편을 하려면 보수 지역에서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예. 작년 초부터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새누리당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여튼 이 열차의 승차를 보수 진영에서는 혹은 보수 매체에서는 지지할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고 사실 통합도 아니죠. 예. 이거는 당내 의원들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데 통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이건 합당인데 이렇게 합당하는 경우는 우리 정치사에 없었어요. 과거 3당 합당 이것도 당내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을 했죠. 예. 거기 반대하던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유명한 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소수가 반대하고 탈당했지만 대부분 찬성해서 3당 합당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건 대부분 반대하잖아요. 단어 선택부터 프레임이 우호적인 거죠. 예. 남은 변수는 이제 합당 반대파의 실력. 합당 반대파 의원들도 만만치는 않으니까. 이 반대파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죠. 구태 정치, 기득권 정치, 예. 김대중 정신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호남 의원들 얘기하는 건데.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사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이 문구는 이 보수 진영, 보수 유권자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몇몇. 호남 의원들 중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그 보수에게 받아들라는 구애죠. 이 문구는. 예.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호남 의원들을 보수의 재단에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예. 본질은 그거라고 보는데 이 사건은 아주 우리 정치 진영 전체에 영향을 줄 사안이라 예. 좀 길게 해설을 해봤고요. 자, 다음 순 뭡니까? 한두 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인적 청산에 반발하는 유효의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로 빗대자 류 최고위원은 낯을 드셨냐라고 들이박았는데요. 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 비하의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홍마초 지금도 돼지발정제 갖고 다니시는 건 아니죠 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당원들이 뽑은 2등 최고위원인 저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주모라고 하다니 낯을 드셨냐라고 됐습니다. 네. 두 사람 간에 네.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데 예, 서로 각을 세우다 보니까 대단한 말들 오가고 있네요. 네. 네, 또 오늘도요. 또 대법원에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고 역시 다음 정계개편에 보수 정계개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는 거죠. 지금 안철수 대표의 합당, 저는 합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합당 열차와 이 대법원 판결 둘 다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1심은 유죄였고요. 2심이 무죄였기 때문에 3심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내내 중국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미니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이게 명백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작년 7월이었고요. 올해 12월에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 방문을 두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뭐 거대 담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매일 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짧게나마 들어볼까 합니다.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 중국에서 사업하고 계신 김인옥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중국에서 어떤 네. 사업 하시는지 간단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중국 14년대고요. 예. 현재 지금 천하 저희 한국 천하 GPS 코리아에서 개발한 친환경 아동 왕구를 수입해서 중국 총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업은 잘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직접 사업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또 완전히 다를 것 같아서. 이제 작년 7월부터 사드 보복이 있다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업종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직접 겪으신 반응이 있으십니까? 이 사드 보복 관련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워낙 민족도 많고 넓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쪽은 아니고요. 제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받은 영향은 저희는 왕구를 가져다가 중국 백화점에 납품을 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박스를 쌓아놓으면 박스 밖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적혀 있어요. 예. 사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외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전에는 말이 없었는데 사드가 터진 이후로는 그 제품을 보면 소비자들의 인상도 안 좋고 백화점에 영향이 있다 해서 그거를 그 소비자가 보지 않는 곳에도 다 철수하게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백화점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할 때 저희는 한국에서 개발한 아동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이들의 교육상이나 백화점에 볼 때 악영향이 있으니 허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안 보이게 해라? 네네, 그렇죠. 아, 그랬군요. 원래는 오히려 이제 수입품이라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드러내다가 그게 사드 이후로는 그거 고객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러면 박스를 다 제거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저녁에 이제 고객이 안 보인 없는 상황에서 그걸 다 제거해서 아침에 볼 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안 보이게 조치를 했죠. 가장 화가 나는 거는 저는 사실 저희 모방 제품이 한 다섯 군데가 생겼어요. 네. 저희 한국말은 짝퉁이죠. 예. 이 업체가 저희 사드 터지고 나서 이제 저희 카카오톡처럼 왕구하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롯데는 한국, 포아트도 한국 이런 걸 써가면서 악용할 때 좀 많이 화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 그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안 보이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고 백화점 이미지에 안 좋다고 안 보이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당시 분위기가 그랬군요. 일상 혹시 뭐 일상 중에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 따라 다르고 지역 따라 다른데 네. 사장님 직접 겪으신 거는 그런 일이고 혹시 개인으로 일상생활에 겪은 뭐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사드가 처음 이슈화됐을 때는 굉장히 뭐 상해든 베이징이든 대도시든 모두가 다 사실 힘들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한국에서 우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띠리따처라고 예. 일반 차를 불러서 이제 술을 먹었을 경우 집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이제 사드 터지는 이슈화에서 탔는데
저희 집이 굉장히 멀어요. 한 40km 되는데, 한 20km 정도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하니까, 그 기사가, 공손하게, 정말 미안한데, 지금 현재 나는 한국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여기서 내려달라.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중하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저는 내렸습니다. 참. 그 큰 도시에서 불편했다는 건 뭐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큰 도시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 가거나 이런 일상을 하는 게 불편하셨나요? 그럼요. 사드 처음에 터졌을 때는 큰 식당에 베이징 제가 베이징 출장을 좀 와 있는데 예전에 베이징에 왔었거든요. 친구가 네. 친구가 대형 식당 가기 좀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위험하다. 그래요. 혹시 가더라도 그러면 중국말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심각했었죠. 그렇군요. 현지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완전히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다른 거군요.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다고 했다를 정도면은 백화점이 이미지가 나쁘다고. 그렇군요. 물론 이제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방중을 했습니다. 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뭐 그 사이 무슨 대단한 변화가 있겠나 싶긴 한데 혹시 일상 중에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가 있으십니까? 사실 한국 뉴스를 자주 보는데요. 한국 예. 뉴스에서는 이제 사실 여행 유커 때문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 분위기는 한 10월 달 정도부터는 사실 사드가 예. 어느 정도 일반 서민들한테는 이슈화가 이제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올해 10월부터는요? 예전에는 중국으로 만든 게, 예. 소위 봉합국면이라고 했던 그 시점이군요. 네네. 거의 지금은 이슈화가 오히려 한국은 굉장히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 저희는 이쪽에서는 좀 더 잠잠해진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대중적으로든 중국 언론에서도 점점 안 하고 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 박스,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안 떼고 백화점에 제품 반입이 가능해졌습니까? 아, 그럼요. 그건 꽤 됐습니다. 한 그렇군요. 7, 8월 때부터는 큰 문제 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몇 차례 더,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중국 상해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중국 상해에서 완구 사업을 하고 계시는 김인옥 대표만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저희 뉴스공장의 단골이 되신 분입니다. 김연건 의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셨다 하면 정말 새로운 걸 들고 나오시는 분이죠. 예. 듣도 보도 못한. 자,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아니군요, 3주년이군요. 이 구제역, 사실상 방치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엄청난, 예. 소대지가 묻혔고, 여기에 무려 3조 원이 투입됐는데, 이 3조 원이라는, 액수는, 그 이전 정권 예. 다 합친 것. 예. 대한민국 출범 이래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몇 예. 배가 더 많다. 한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이제 구제역 AI와 관련해서 워낙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늘상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예. 이거를 통계적으로 딱 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고 예. 이건 완전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터진 예. 일이었지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역 실력이 갑자기 김대중 노무현 때 비해서 갑자기 줄어들었는가? 그렇죠. 예.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게 아니라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예.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의심해 예. 볼 만할 예. 정도로 규모가 너무 너무 크다. 예.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바로 직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 때 투입된 액수를 비교해 보면 몇십 배라고 하셨죠? 그때 이제 네 개 정부에서 들어갔던 돈의 총액의 70%를 이명박 정부에서 썼고, 네. 나머지 18%를 박근혜 정부에서 썼고, 네. 그러니까 88%를 네, 두 정부에서 쓴 거죠. 두 정부에서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체 금액의 3%밖에 방역비로 쓰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예. 방역기 수준이라는 건 점점 축적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예. 병은 똑같고 예. 예. 병이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병도 발전을 하죠. 물론 하겠지만 진화하니까 예. 예. 진화하겠지만 이거는 똑같은 규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3% 정도 비용을 쓰던 것을 예. 이게 70% 이상 한 정부가 예. 단독으로 다 쓴다는 게 이게 기술 부족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아, 이게 해명이 되는 것인가. 이래서 이제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 살펴봤더니 미국 쇠고기 엄청나게 예. 수입량이 늘었다 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는 훨씬 많이 그때 죽었어요. 전체 사용량의 3분의 1 이상이었던가요? 그렇죠. 330만 마리 정도를 매몰 처분을 했는데 예. 대한민국의 총 돼지 마리가 1000만 마리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3분의 1, 총 돼지의 3분의 1 정도로 묻었고 그래서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 예. 엄청난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본 건데 그때 그래서 이제 지난 예. 시간에는 주로 이제 한우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돼지 얘기로 해보시려고 하는 거죠. 예. 예, 예. 돼지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는 방송을 듣고 돼지 쪽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돼지 주식 시장하고 선물 시장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때 이제 공장장님이 이건 분명히 누가 해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방송 끝나고 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선물 시장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 제가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러지. 에이,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 그걸 갖고 어떻게 그 기획이 된 가능하냐. 이렇게 그렇죠. 제가 얘기를 왜냐하면 했는데 왜냐하면 돼지 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돼지 선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저는 이 보는 눈이 조금 다르거든요 남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저는 그 사람의 감정이입에 대해서 보거든요. 어떻게 해먹을까. 우리 공장장 촉이 대단하다. 네, 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전. 네. 이게 돈육 선물이라는 게 있는 거를 누가 압니까. 네. 저도 몰랐어요. 아니 이제 시장 가격이 이렇게까지 폭등 폭락하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관점에서 바라봐서 쳐다보게 되면 결국 이런 거는 주식시장이거나 혹은 수입상이거나 예. 근데 돼지 선물이 있었거든요. 그 이명박 대통령 기간에만 있었어요. 이게 돼지 선물이. 그러니까 선물시장의 선물. MB가 2008년도에 취임을 하잖아요. 취임하고 나서 정확하게 4개월 뒤인 2008년 7월 달에 돈육 선물 시장을 상장을 선물을 상장을 시킵니다. 거래소에. 네. 그전에는 이게 전혀 없었고요. 네. 우리 축산하는 사람들도 거의 모르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기 없어져요. 예, 네, 2012년 이후에 네. 거래도 전혀 없고 사실상 폐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장이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는 않고 사실상 폐장이 예. 거래가 없으니까. 예예.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폭삭 망할 때 누군가는 예. 반드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고 그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버는 사람이 우연히 벌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를 만들어내서 스스로 돈 벌 수도 있거든요. 돈 장사꾼들은.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라고. 자, 그러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돈육 선물이 뭐냐면요. 일단 그 오일도 선물 있잖아요. 그렇죠. 뭐 6개월치, 1년치 이런 식으로 선물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돈육도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매번 팔 때마다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를 고민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6개월 뒤에 생산될 거를 먼저 시장에 내놓고 파는 거죠. 네, 미리 파는 겁니다. 네, 미리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물이죠. 예, 예. 그리고 육가공업체도 가공업체는 계속 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일 가공할 거를 오늘 가서 맨날 사가지고 가공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3개월 뒤, 6개월 뒤에 내가 가공할 원료를 미리 사놓는 거죠. 예. 그래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 시장이 형성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안정적인 공급이 그 확보되는 거니까. 원래 목적은 그거죠. 예. 예. 가격의 급등락에 대비해서 위험의 회피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예. 만약에 20만 원의 그 선물을 샀어요. 예. 근데 나중에 가격이 30만 원이 되면 예. 많이 사람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예. 예. 이렇게 이런 원리로 시장은 형성되고
이것을 투자로 삼는 사람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개인 그렇죠. 투자자도. 예, 예. 이게 이제 선물 시장인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처음 만들어지는 시장이니까 예. 이 시장에 일단 장이 형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초반에는 기관 투자가가 들어가서 시장 형성 역할을 합니다. 네. 그것을 누가 했냐 그러면 농협 선물이 했어요. 농협이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돈육이니까 당연히 농협 선물이 들어가서 그 기관 투자가 역할을 하는 것이 맞죠. 예. 기능상. 예. 그런데 농가를 보호하기 예, 예. 예. 그런데 또 MB 때 농협이 또 관련된 게 많잖아요. 늘 농협이 등장하잖아요. 그 이제 김영광 의원님 보시기에는 항상 농협을 중심으로 보시니까 예. MB 때 농협이 다시 여기 등장했네 생각하신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그 이전까지 농협이 계속 있었지만 돈육 선물이라는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거에 관여한 일도 한 번도 없었는데 예. 딱 MB가 들어오고 나서 이 일을 했고 MB 끝나면서 안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알겠고 구제역을 전후로 해서 예. 이 선물 시장의 그 돈육 선물 예. 예. 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당연히 구제역 터지고 나서 가격이 급등하죠. 아니 전체 돼지의 3분의 1이 몰살당했으니까요. 네. 산채로. 네. 당연히 가격이 급등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시장 자체가 거래 형성이 완전히 제대로 돼가지고 판이 커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농협이 들어가서 무지 노력을 했는데 시장 형성을 원하는 만큼 제대로 시키지는 못한 것 같지만 생각만큼 커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가격의 급등 현상은 분명히 있었고 예. 이 과정에서 이익을 실현하고자 했다면 충분히 이익 실현은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익 실현한 사람도 있죠. 있죠. 우리가 예. 누군지 모릅니다. 예, 그건 몰라요. 그런데 예. 분명히 선물 시장이라는 건 이익을 목적으로 그것도 투기적인 이익을 상대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원래 선물이 더 예. 가깝죠. 예, 더 예. 가깝잖아요. 6개월 후를 누가 합니까? 예, 예. 예. 1년 후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득을 받는 것이 분명하고요. 예.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게 구제역 그렇게 터지고 나서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거래가 쫙 되고 시장이 팍 가라앉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는 다 쑥 빠져나가고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선물을 안 합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이게 꼭 떴다방 같아요.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네. 최대 피해자는 농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협은 계속 그 장을 떠받쳐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 팔고 하는 역할을 하면서 금전적인 손해는 농협이 받죠. 그렇게 큰 돈을 손해를 본 것 같지는 아닌데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농협 그러니까 이 돈육 선물이라는 게 생각만큼 예. 그렇게 예. 크게 형성되지는 않았었기 예. 때문에 예. 근데 농협이 들어갔고 예. 최초로 돈육이 선물이 올라갔고 예. 구제역이 빵 터지고 예. 요약하자면 그 시장 참여자들 중에 일부는 큰 돈을 벌었고 일부는 분명히 돈을 벌었겠죠. 예. 그리고 예. 그 돈 벌어간 사람들은 사실은 농협이 조성한 시장. 그렇죠. 농협이 대어준 돈으로 예. 벌었다고 봐도 좋을 예. 그런 구조인 겁니다. 구조가. 예.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아주 우연히 일치하고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은 우연하겠죠. 예. 그림으로 보면 진짜 이거 완전 떴다방이에요. 기획부동산에 의한 떴다방처럼 보이는. 예. 예. 처럼 그 모양새가 딱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엔 전혀 아무도 거래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 시장 참여자들은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할 줄 어떻게 알았겠냐. 예, 예, 예. 선물을 돈육을 통해서 이제 시장 가격 안정화를 도모했는데 잘 안 예. 됐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성장 폐지가 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예, 된 예. 것이 뭐 기획이 아니다라고 예. 말하겠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럴 수도 있는데 타이밍상 예. 너무 이상하다. 예. 매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네. 시점에 주식 그렇죠. 구제역 관련해서 틀림없이 주식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 구제역에 발생하기 이전에 그 주식을 그러니까 매집했냐 아니냐를 따져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제가 이거 들여다보면서 예. 진짜 이 공장장님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오래 연구하다 보면은 이 구제역 관련주라는 말이 만들어진 게 이때예요. 네. 예, 그때 이제 구제역 그런 얘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제 구제역 관련주와 관련된 주식들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몇 개 종목에서 네. 구제역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제 주식의 가격의 등락은 구제역이 발생해갖고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때 막 치고 오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건이 발생했으면 네, 네, 네. 이익을 보는 주식들이 네, 올라가죠.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고 네, 그럼 당연히 그 돈을 이득을 먹기 위해서 막 사고 팔고 할 거란 말이에요. 네. 하는데 구제역이 발생하기 한 6개월 전부터 그 몇 개의 종목에서 이상하게 가격 등락은 없는데 거래량이 이미 늘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거는 좀 이상해요. 이거는.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 주가의 등락을 보지 마시고 네. 구제역이 발생하기 이전에 네. 그 등락할 주가, 그러니까 올라갈 주가를 사전에 매집한 아이들 죄송합니다. 사전에 매입한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보시면 누가 관련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구제 관련주라는 그 회사들이 그그 네. 그 수입육 이렇게 업체들 네. 대형 업체 그 업체나 백신 관련 그렇죠. 업체나 당연히 백신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구제역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그 소비가 늘어날 닭고기 예. 이런 쪽이 이제 그 혜택을 받죠. 예, 그렇죠. 특히 그래프나 이렇게 보면은 가장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 쪽은 닭고기 쪽이에요. 네. 예. 돼지고기가 너무 비싸지고 예, 예. 대체고기로 닭고기가 나오고 예. 뭐 이런 그 구제 관련주들이 급상승했어요 예. 당시에. 예. 그런데 그 중에 몇 개의 종목에서 예. 매집해 사전에 조용하게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 있는 현상. 이 분명히 신기하죠. 신기해요. 구제역이 알 걸 어떻게 알고. 네. 둘 중에 하나죠. 엄청난 예지력과 운. 네. 아니면 이상한 거죠. 예. 그런 게 있죠. 예. 네, 있어요. 분명히.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어쩔 수 없는 구제역인 자연재해처럼 네. 발생했고 네. 그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엄청나게 파묻었는데 실력이 부족인가 참 이상하다. 너무 많다. 근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누가 의도했던 아니든 그렇게 많이 소가 죽고 한우 농가가 줄어들고 하면서 쇠고기 수입이 엄청 늘었다. 그 지난 시간이고 이번에는 이제 돼지는 어떤가. 그러니까 이제 역대 정부상 실력의 차이가 참 컸었고 예. 그리고 이게 MB 때 집중적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 예. 그런데 이것이 혹시라도 의도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의심을 말씀을 하셨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네. 묻은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전혀 아닐 거라는 어찌 인간이 그럴 수가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강력한 부정을 하면서도 들여다보기는 봤는데 보니까 네. 이게 더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흐름이 있긴 있죠. 뭔가. 입증하기 네, 어렵습니다. 이게 뭐 추측을 하지 않더라도 팩트만 정리를 해봐도 뭔가 이거 어떻게 알고 이랬지? 네. 예, 네, 그런 점은 분명히 있더라는 사실. 네, 그걸 이제 보고하시러 오신 거죠. 이상한 거 발견했다. 네, 네. 예. 그러면 이런 것도 비교해 주십시오. 실력 부족 탓인가 혹은 뭐 의도적인가를 가눌 때 네. 갑자기 그 방역 실력이 전 정부에서는 높다가 그 다음 정부에서 갑자기 떨어지고 갑자기 올라가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단순하게 해 주시면요. 오늘 이제 어제 밤에 조사를 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 이 시점을 비교해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AI 때문에 참 홍역을 치렀잖아요. 예. 작년 이 시점에 우리가 매몰 처분한 닭수가 1900만 마리를 묶고 있었더라고요. 작년에 예. 1900만 마리.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몇 마리를 묶고 있는가?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17만 마리를 묶었어요. 닭은 한 마리도 안 묶고 오리만 묶었어요. 그래서 결론 대통령이 바뀌니까 닭도 행복하다. 김영권 의원이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배신자 아르고 전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JTBC에 나가시고. 돈은 뉴스 공장에서 다 모았는데.
완료 보고를 JTBC에서. 예. 사실 그 유수 공장이 모았다는 것을 거기 가서 이야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주인 된 방송에서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150억 원 마감됐죠. 예. 예. 150억 원 마감됐지만 이 150억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 예. 알려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면서도 배신자라고 제가 속으로. 자, 이제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리포트를 좀 해 주십시오. 최종 보고를 현재. 예. 어제 그 오후 2시 50분에 예. 저희들이 마감을 했고요. 플란다스 이게. 예, 플란다스가 총 그 150억 800만 원이 그걸 마감이 됐습니다. 150억 800만 원. 예. 대단합니다. 참여 인원은 그 36,477명.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게 청량님하고 저하고 수육 먹다가 시작한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름나절, 예, 여름나절에 예. 아, 이걸 어떻게 막을까. 이거 어떻게 막을까 하다가 사람들과 함께 막자. 예. 이러면서 이제 주식을 우리가 매집해 가지고 근데 얼마 드냐고 해서 150억이라서 야, 쉽지 않다. 예. 예. 했는데 불과 3주 만에 아마 야, 대단합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가 지금 생각됩니다. 150억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개인들이 모여서 낸 돈 아닙니까? 예. 어마어마한 그 돈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망이 너무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됐고요. 이제 마음으로는 상당히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촛불에 참여했던 그런 마음으로 아마 자기들이 그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촛불에 참여했던,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그런 심정으로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예.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게 경제적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돈 불려서 돌려줄 게도 없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야,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고. 보통 이제 돈을 모으고 뭐 사모펀드 있죠. 예. 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경제적 목적을 하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예. 오로지 야. 그 다스의 실소유주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대답이죠. 이게 그러니까요. 그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같이 밝혀내자고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그럼 내가 밝혀볼게 하는 거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 예. 대단한 겁니다. 예. 기사를 이 관련해서 기사들도 이제 제법 많이 나오고 예. SBS도 그리고 JTBC도 이 뉴스를 보도하는 것이 너무나 이례적이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난 정권의 부패나 어떤 의혹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뭐 검찰이 수사하고 하는 것 이외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범인 누구야? 예. 나도 참여해서 밝히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참여할 기회를 주세요 이거거든요. 전부 다 대단한 겁니다 정말. 두고두고 나중에 기록이 될 것이고 예. 청년님은 개주로 예. 그리고 배신자로 기록이 되죠. 저는 여기서 모으고 JTBC가 저희가 이렇게 약간 미완성품을 내놓으면 네. 포장을 쫙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백화점에 빡 내놓습니다. 실제로 예. 어제 가서 이제 제작진을 만났는데요. 내가 뉴스 공장에서 일을 했다는 걸 이야기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해도 된대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제 그 화재 때문에 맞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좀 줄어들기도 했을 예, 것이고. 예. 예. 그래서 이야기를 다 못했는데. 변명은 듣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대단한 일이고 예, 이건 뭐 저는 해외 토픽 카메라가 봅니다. 예. 메시지에서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이거 해외 토픽 카메라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의 의혹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주식 일부를 사서 그 의혹을 밝혀보겠다고 나선 거 이런 방식으로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 돈은 150억을 모았습니다. 근데 150억에서 마감한 이유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140억 정도. 예, 5억이면
아마도 3%는 살 수 있을 것이다. 예, 3%가 이제 만주거든요. 예. 만주를 살려고 저희들이 이제 한 보니까 작년에 145억이 이제 만주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고 네.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모금을 한 것이고요. 네. 그랬었는데 지금 평가가 이제 1월 한 20일 경에 나오겠죠. 상대 평가가 아주 단남서. 예, 요번, 네. 요번에 이제 그 국감 때 하도 이게 너무 비싸게 책정해 가지고 네. 못 파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그 평가를 새롭게 가장 근접한 현실에 근접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작년 평가액보다 높거나 낮거나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반드시 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는 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평가를 통해서 145억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150억 이상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우리 국민들한테 힘을 또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되나요? 그러니까 100, 예를 들어 1월 20일 날 발표를 했어요. 예. 1월 20일 발표를 하고 나도 그 메가 공고가 나온 데까지는 한 달 정도 예, 한 시간이 있습니다. 뭐 충분합니다. 저희들 3주에 150억이 모였는데 뭐. 한 달이면 300억도 먹을 수 있어요. 예, 어제 닫고 나니까 전화가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속도면 우리 1000억도 넘게 모을 수 있다. 이거 다 모아가지고 다 사자. 저희보다 더한 분들이 계시네. 1000억을 예. 모아서. 계속 좀 더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빗발치셨습니다. 1월 20일 발표되고 만약에 한 달 후에 내가 공고일이 정해지면 1월 20일 날 발표된 이후로부터는 네. 만약에 액수가 더 필요하다면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액수가 모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속도로. 지금 그냥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네. 이제 그 실질적인 타겟이 정해지면 액수가 국민들 참여 속도가 이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높여도 소용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오히려 높였다가 더 열이 받아가지고 3%가 아니라 6% 사버리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자, 높을 경우에도 걱정 없다. 예. 네. 지금 저희가 저는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습니다. 모일 줄은 알았는데 불과 3주 만에. 그래서 입찰에 경쟁자가 나타나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근데 경쟁할 만하다 우리가. 예. 경쟁은 하겠지만 우리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고요. 이것도 다 우리 국민들 돈인데 네. 최대한 우리 저희들이 합리적이고 전략을 해서 사야 되지 이걸 무조건 따라가면서 맹추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치국은 나중에 마시시고요. 그러면 법률 준비도 되고 있는 거죠. 변호사분들이. 예, 주식 소송과 관련된 전문 변호사분들이 네. 자발적으로 저희들을 돕겠다고. 그분들 얼마나 또 신나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분들 또 특이한 사례. 그 막 본인 일들처럼 막 저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그 나쁜 사람들. 네. 차용증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차용증 달라고. 지금 차용증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금 구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처음에 참새로 봉황을 그리는 네. 이야기 나오셨는데 또 가니까 이제 부엉이가 되냐. 왜 또 부엉이냐. 왜 부엉이냐 그랬더니 부엉이가 쥐를 잡는데요. 사람들 진짜 너무하네. 그래서 저는 그 부엉이가 쥐를 잡는 줄 사실 몰랐는데 그것 어떻게 했냐고 지금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좀 여기에 좀 도안에 자신 있는 분들한테 좀 요청을 드려야 될 게 이 저희들이 그 좀 도안을 좀 아이디어를 내서 좀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이런 거는 집단지성의 힘이 빌리는 게 네. 최고입니다. 그리고 청취자들 중에는 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틀림없이 네. 제가 웃긴 이야기지만 제 달력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저 약 올리려고 네. 네. 웃긴 그림 모이라고 네. 그래서 웃긴 그림 공모전을 했는데 선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너무 퀄리티 높은 게 나오는 네. 바람에 달력을 만들었거든요. 김원준 달력이 딱 너무 웃겨서 예. 500개만 만들고 품절됐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 부엉이 괜찮네요. 여하간 차용증을 그냥 종이에
신상 변수만 적어서 원래 보내려고 하셨는데 그죠? 예. 그런데 예. 이제 차용 증을 표고해서 걸어두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기왕이면 제대로 만들자. 예.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바이고 어디로 아이디어 제안을 합니까? 지금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좀 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그 처음에 우리 그 플랜 다스게 예. 이 장명을 해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뉴스 공장에 문자로 보내신 분이죠. 분입니다. 그분의 예. 저희가 연락처를 아마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끝번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115번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숫자는 정말 대단하네. 네, 그분이, 숫자를 다 기억하시네. 그분이 지금 우리 저 이걸 들으시면 네. 홈페이지에 한번 좀 올려주시면 내가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문자를 한번 더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다못해 짧게 인터뷰라도 예. 하거나 예. 예, 감사패를 보내드리거나 예. 플란다스의 개라고 하는 이름 네. 이름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0월 25일 날 끝번호가 2115 쓰시는 분이 플란다스의 개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주셨거든요. 예. 예. 그분에게 감사패를, 네. 플란다스의 개. 사실. 대단한 제목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많은 그 청취자분들이 직접 사실 이에 대한 그 아이디어도 주시고 뒤에서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나 우리 그 공장장님께서 한 게 아니라 저는 아이디어를 냈을 예, 뿐이에요. 저는 아이디어를 내고 지금 밀려가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네.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걸 처음 저 느꼈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겁니다. 울산 장려운동 예. 바로 밑에 등급 정도로 예. 이런 일도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결국은 이런 결과까지 만들어냈다. 이게 다 그 운동의 제목부터 예, 모든 게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 저희는 그냥 옆에서 걸을 뿐 네, 예. 밀려가서 앞에서 먼저 걸어가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돈은 전혀 건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서버도 운영해야 되고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운영비를 좀 보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15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오니까 이걸 뭐 저희들이 뭐 큰 부자인 줄 아는데 사실상 다 그 한 푼도 저희들이 건드릴 수 없는 돈이고요. 그렇죠. 그 여기에서 이제 이 자원봉사하고 지금 같이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 힘이 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전화가 아마 빗발치는 데다가 다른 일도 있는데 예. 거기 전부 다 지금 몰두하다 보니까 계좌 확인해 줘야 되고 뭐 이거 문서 작성해야 되고 막겠죠. 예, 당연히. 그러고 또 그 제대로 잘 써주시면 좋은데 이게 좀 잘못된 그 안 오고 힘내라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상당히 그 힘이 들었는데 그분들을 점심도 김밥으로 때우고 그렇게 지금 지났거든요. 알겠는데 지난번부터 몇 번 말씀하셨는데 사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플랜다스 계획이 이제 끝나면 예. 일단 마감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저희들이 후원을 좀 제대로 좀 후원을 좀 해주시면 예. 회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는 그 서명을 하는 거고 하다못해 천 원이라도 좋으니 예. 그 와서 들어와서 이제 후원 좀 해주십시오. 이거, 예. 이거죠. 정기 예.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MB 재산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MB 재산을 찾아서 그 지금 그 도곡동 땅부터 시작해서 다스 승계 가정과 BBK까지 연결되는 가정까지를 스토리 펀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에서 거기도 후원을 해주시 그 내용을 보고 스토리 펀딩에 가입해 주시면. 예. 그 자체가 또 저희들이 국민재산 대찾기 운동 본부의 그 재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네. 엄마 찾아 산말리가 아니라 재산 찾아 산말리. 재산 찾아 산말리. 네. 자, 부엉이 준비될 테니까 어떤 도안인지 모르겠지만 부엉이가 들어간 차용증도 준비가 될 것이고 아마 많이 올 겁니다. 네. 네. 부엉이 도안을 여러 방식으로 활용해서 틀림없이 고급스러운 차용증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영에 나가시는 분들 다 자원봉사자들인데 매우 힘들다. 김밥 먹으면서 자비를 해결하고 있다. 예. 이분들을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 후원하는 코너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천 원이라도 상관없으니. 그리고 MB 재산 찾아 산말리 예. 예. 또 진행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최근에는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이제 MB. 아, 예, 그렇습니다. 그 제목이 MB 제사를 찾아서군요. 예. 아, 거기에 스토리 펀딩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스토리 펀딩에 참여하셔도 또 이 운영비도 예, 들어갑니다.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100% 전부 다 저희들 재원을 쓸 계획입니다. 게다가 또 일손도 부족해서 자원봉사할 분들도 구하고 계시죠? 예, 지금 자원봉사할 분도 지금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여기에 좀 참여하겠다는 분도 지금 글을 올리신 분이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만나볼 생각이고요. 계속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사실 이게 플랜 다스 개만이 이 우리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그동안에 그 부정 축제 재산을 불린 분들에 대한 재산을 찾는 일이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니까 그 업무도 계속 지금 할 예정입니다. 사무처장님이십니까? 사무총장님이십니까? 네, 사무총장 겸 집행위원장입니다. 겸 개주 겸 전 예. 대구지방국세청장 겸 배신의 아이콘. 자, 스토리 펀딩도 하고 있습니다. 도곡동 땅 뭐 다스 승계 과정 BBK 관련 연재가 다음에 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 찾아서 거기서 후원을 하셔도 되고 홈페이지 가서 후원을 하셔도 되고 혹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 혹은 사용증 동원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분들 네. 페이팔은 언제 됩니까? 그 페이팔을 안 그래도 계속 저희들 연락을 했는데 페이팔을 저희들이 못했는데 페이팔이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해외에서 돈을 보낼 때 수수료가 네. 꽤 많이 뛰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돌려줄 때 또 수수료도 떼야 되니까 네. 이게 사실 그 수수료에 그냥 근데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서 10만 원 내고 싶으면 10한 2만 원 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요번에 페이팔을 저희들이 열었고요. 못 열고 끝나버렸네요. 그런데 예. 그분들이 막 지금 사실 좀 그 여러 번 좀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못 맞춰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거는 1월 20일 날 이 금액이 공개되면 추가 모금의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예 이제 좀 정밀하게 해서 수수료 포함하여 네. 10만 원을 참여하실 분들은 뭐 12만 천 원을 내야 된다든가 그렇게 네. 정교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예. 해보시죠. 예, 네. 그렇게. 그래서 해외에서 참여하실 분들한테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알려드립니다. 네. 뉴스공장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150억 800만 원이 저희가 시작한 지 3주 만에 예, 마감이 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예. 알려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어제 알려졌네요. JTBC를 통해도 배신자. 그런데 유수공장이 이게 유수공장이 만든 거죠 사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는 소용없습니다. 유수공장에 와서 우리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딴 방송에 가서 유수공장을 선전하는 게 좋죠. 선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플란데스에게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활동과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근래 들어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사안들이 있나요? 우리 사회에? KBS 정상화요. 네. 네. 1등 국민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빨리 되찾길 바랍니다. 네. 배우 정호성 씨가 KBS 뉴스에 출연해서 돌발적으로 한 이 발언이 화제죠. 예. 생방송 중에 나온 이 발언 이외에도 KBS 노조에 따로 또 응원 영상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일부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새노조 조합원 여러분. 배우 정우성입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청자는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또 그로 인해 시청자는 KBS를 외면하고 이제는 무시하는 처지까지 다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는 것은 멋지고 응원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세요. 자, 정우성 씨 이런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 현재 KBS 상황은 어떤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KBS 영화 담당 김비치라 기자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우성 씨가 이제 KBS 뉴스 인터뷰 중에 KBS 정상화를 이야기해서 화제가 되는데 이 발언이 나온 전후 배경을 아십니까?
네, 사실 뭐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 출연이 정우성 씨가 친선 대사로 있는 유엔 난민기구 얘기를 하는 걸로 오래전에 잡힌 스케줄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날 정우성 씨가 KBS 안으로 들어왔는데 보도국 스튜디오가 텅 비어 있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비슷한 시간에 밖에서 집회도 하고 있었고 보도국 기자들 책상에 전단지들이 다 붙여져 있었거든요. 파업 중이라는. 그래서 아마 분위기를 더욱 느꼈을 것 같은데. 사전에 부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몰랐던 게 누군가 부탁을 하지도 않았고 뭐 사전에 주제가 논의된 것도 아닌데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생방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정우성 씨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해야겠다 하셨는데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해서 바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날 현장에 가서 본인이 돌발적으로 그 발언을 하신 거군요. 네, 제가 영화 담당 기자를 하면서 정우성 씨 인터뷰를 했었을 때 느낀 게 발언을 하기 전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개념 배우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용기를 내준 덕분에 저희 파업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아주 큰 힘이 됐죠. 그 정우성 씨 또 다른 영상도 저희가 일부 오늘 좀 전에 이거는 네. 이제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그 영상을 받아서 일부 틀어드렸는데, 아니, 그, 들려드렸는데, 네네. 이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만들어졌는지? 그, 저희가 광화문 광장에서 240시간 동안 조합원들이 이어서 릴레이 발언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네.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요. 정우성 씨가 광화문 릴레이 발언을 직접 보셨대요. 그래서 이미 뉴스 출연 전부터 저희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를 직접 영상을 찍어서 새노조에 보내겠다 했고 저희가 어제 광장에서 같이 영상을 봤거든요. 네. 정우성 씨가 직접 방문한 것처럼 환호하면서 영상을 봤는데 이후에 직접 또 SNS에 올리시기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좀 파업에 무관심하셨던 일반 분들도 보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동력을 얻은 기분으로 있습니다. 정우성 씨를 한번 저희가 뉴스 공장에서 초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네, 정우성 씨가 오늘 나오셨어야 하는데 제가 나와서. 그게 단박에 섭외가 안 되더라고요. 아, 좀 도와드려보겠습니다. 네. 특히 그 영상 보면서 조합원들이 박수치는 장면도 제가 봤는데 네. 조합원들 환호성이 굉장히 컸고 특히 여성 조합원들 환호성은 더 컸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현재 파업이 며칠째입니까? 오늘로 111일째를 맞았습니다. 길죠. 110일. 예. 네. 제가 파업 전에는 아침 뉴스 준비하느라고 매일 새벽 4시쯤에 출근을 해서 7시 반에 생방송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아침 시간에 주민분들 뭐 출근하시는 거 볼 일도 없었고 인사할 일도 없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오전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 일 그만 두셨어요? 물어보셔서 파업 중입니다 하면 아, MBC에서 일하시구나. KBS 파업은 아예 모르는 거죠, 잘.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MBC가 부럽더라고요. 파업이 이슈가 되는 게. 그리고 이제 또 정상화가 되니까 더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아, 저희가 110일 동안 좀 상대적으로 무관심 속에서 진행을 했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애청자가 많은 뉴스 공장에서 불러주셔서 짧게나마 네.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게 오래 또 기다리니까 정우성 씨가 나와서 한마디 해주시고 이렇게 잭팟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 자, 그러면은 KBS 이사진 청문회 상황은 어떤지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 원래대로라면 네. 오늘 방통위에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결하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저께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통위에 갑자기 항의 방문을 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방통위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더니 이 오늘로 예정된 일정을 5일 미뤄서 다음 주로 넘어갔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연내 해임 의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아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절차인데 방통위가 KBS 문제를 과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인가 큰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기다린 이상 저희는 이제 고대영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그게 뭐 연내가 됐던 연초가 됐던 흔들림 없이 함께 간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청문회 이후에는 바로 해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청문회가 열리면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이 의결이 되면 대통령에게 이제 결정권이 돌아가고요. 예. 그렇게 되면 강기영 인사가 해임된 자리를 이제 구 여권과 구 야권 인사가 현재와는 다르게 역전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방송법에 따라서 이사장을 교체하고 고대영 사장을 해임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연내에 완료될 줄 알았는데 자유한국당의 항해 방문으로 이게 연기가 된 상황이다. 그래서 5일 후로 연기됐다. 이런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의 내용은 그 애견 카페 맞죠? 네. 사실 뭐 최근에 MBC PD수첩에서 예. 그 실제 애견 카페도 많이 찾아가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애견 카페를 방문하고 애견 동호회 회식을 하는 데에 KBS 로고가 크게 박힌 법인카드를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위해 썼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방송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KBS 법인카드를 강아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애견 동호회원들에게 직접 나는 우리 가족들 몰래 KBS에서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강아지 키우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식 발언을 했었고 그래서 또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온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이렇게 사용한 게 벌써 300만 원이 넘습니다. 자, 그 강기영 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가 오늘 원래 해임 권고 받아서 이제 청문회가 이루어지기로 했었는데 청문회는 5일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네. 그 KBS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시민의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지금 파업을 110일째 이어가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파업을 하면서 방송의 힘이 참 크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밖에 나와서 KBS 문제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을 때 저희도 뉴스공장을 포함해서 아 언론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뤄줬으면 네티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까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저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때 어떤 심경이었을까 느끼고 있고요. 이제라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으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KBS 안 보면 되지 않느냐, 볼 게 얼마나 많은데라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의 수신료로 만드는 뉴스가 정말 제대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셔도 좋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11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KBS 새누리당 소속의 김미치라 KBS 기자였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정우성 씨를 뉴스 공장으로 불러서 투샷을 찍는 건 공장장 자살행위 아니에요? 맞긴 하죠. 예. 그런 문자가 막 쇄도하네요. 예. 사람들 참 너무하네요. 자, 그 외에 돼지 살처분 뒤에 선물 시장도 있었다니 이거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예. 그리고 김현관 의원님에게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로또도 농협에서 로또도 하니까 로또도 봐주세요. 등등 많은 문자가 김현관 의원 방송 시간이 왔고요. 네. 제주는 김어준이 부리고 방송은 손석희가 한다. 자, 이런 문자들 많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정우성 씨 저희가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근데 섭외가 쉽지 않은 분이라 된다고 하면 TBS 모든 여성 PD 그리고 기자들이 뉴스 공장 달려오지 않을까 스튜디오로. 제가 다 맡겠습니다. 그분들은.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 뉴스 공장을 5일 동안 비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양지열 변호사를 대타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 양지열 변호사가 시선 집중형으로 예, 팔려가가지고 예, 대타의 대타를 저희가 구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지금 잠깐 다음 주 대대타
임시공장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네. 이정열 전 판사님이 생애 최초로 대대타 생방송 진행하시게 된 소감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저기 원래 저 뉴스 공장 나오라고 하실 때 보통 아침 6시 반에 연락하셔가지고 7시 20분에 하자고 하셨거든요, 보통. 네. 근데 그래도 별로 안 떨렸는데 사전에 연락을 주셨는데 되게 떨리는데요. 예, 대대타. 예. 뭐 소감이랄 건 다른 건 없고 아 이게 뉴스 공장이 위계 질서가 상당히 잘 돼 있다. 이 대타로 변호사님이 돼 있는데 변호사님이 안 되니까 이제 사무장으로 왔구나.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네. 대대타 이정열의 뉴스 공장이 펼쳐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혹시 남다른 각오 있으면 제가 15초 드릴 테니까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뭐 각오랄 건 없고 어차피 워낙 뭐 공장님께서 훌륭하게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권한대행일 뿐이니까 원래 권한대행이 법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는 없고 현상 유지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현상 유지에 힘쓰고 그리고 공장장님께서 평소에 하시듯이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뉴스 공장의 주권은 청취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청취자로부터 나온다 이 생각으로 임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내 맘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대대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뉴스 공장 대대타를 진행하실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자, 조선일보에서도 기사로 다뤘습니다. 예. 예능 정부에. 제가 오늘 아침에, 오프닝을 하다가 황교안 선생님은 황교 아니라고. 자. 황교육입니다. 황교안 아닙니다. 예능 정부의 폴리테이너라고 부르던가요?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부르던데. 예.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왜 폴리테이너? 폴리테이너. 뭐 기자가 그러면 정치 기사 쓰면 뭐 폴리 리포터가 되나? 어쨌든 폴리 저널리스트가 되나? 그런 말을 만드는 그것 자체가 정치인은 정치인이나 하는 거니까 너네들은 입 닥치고 있어라는 그런 거죠. 민주공화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고 그렇죠. 의견 제시할 수 있고 찬성 반대할 수 있죠. 주권이 권력이 국민한테 있는데 그 권력자 국민한테 너는 말해도 되고 정치를 말해도 되고 너는 말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갖다가 짠다는 것 자체가 독재시대 때나 있는 발상이죠. 자, 화 그만 내시고요. 아, 화는. 자, 현준 선생님 오늘 어떤 음식입니까? 뭐 과메기 하려고 그래요. 과메기. 예. 그 과메기칠이 돌아왔어요. 저는 뭐 거의 모든 음식을 어떤 선입견 없이 잘 먹게 생겼고 실제로 잘 먹는데 과메기는 저 입에 딱딱 안 붙더라고요. 물론 근데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 과메기라는 게 그냥 그 말린 생선을 날로 먹으니까 그 비린내도 사실 약간 있어요. 그리고 약간이 아니고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먹기가 좀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제 신문에 보니까 이 과메기를 가지고 좀 나이도 좀 드신 그 두 어른께서 이렇게 싸우시더라고요. 과메기를 두고. 내가 먹는다. 아니요. 그러면 네가 먹어라. 과메기가 꽁치다. 청어다. 를 두고 술을 한잔 하셨나 봐요. 이게 꽁치냐 청어냐를 두고 예. 네. 예. 네, 원래 역사도 별거 아닌 걸로 써서 전쟁까지 가고 그래요. 부산에서 그게 뉴스로까지 나왔어요. 싸워가지고 대판 싸워서 어떻게까지 갔습니까? 조금 이렇게 뭐 좀 그랬었나 봐요 아마. 그러니까 뉴스로 날 정도면 경찰서 가고. 치다가 10원 때문에. 뭐 그렇죠. 예. 10원 때문에 대형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과메기가 꽁치냐 청어냐. 그 원래 과메기라는 말은. 두 분 다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정 정도? 아니요. 원래 청어였다가. 예, 원래 이제 청어 말린 것을 두고 과메기라고 했다는 그 기록은 조선에서도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청어 과메기라는 말이 관목에서 왔다 그러거든요. 관목. 눈을
괜다, 괴에서 말린다고 해서 이제 관목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이제 과메기라는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발음을 한 거거든요. 별걸 다 하시네요. 예. 네, 그래서 과메기는 그 말린 청어를 뜻한다라는 것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정이 1980년대 들어오면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 청어가 잘 안 나오기 시작해요. 1970년대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말릴 청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린 꽁치를 두고 과메기라고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식감이 비슷합니까? 많이 다르죠. 말린 꽁치와 말린 청어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조금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그 꽁치를 안 말려서 먹었느냐? 꽁치도 말려서 먹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는 오래 보관할 방법이 말리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뭐 말리거나 예. 염장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린 꽁치도 있었는데 그게 예전에 과메기라고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예. 왜냐하면 눈을 뚫어서. 눈 부분으로 이렇게 엮었다면 과메기라고 불렀을 거예요. 아니요. 그 눈 뚫고 이렇게 말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 말이라는 것은 그 과메기라는 말이 어디서 오는가 사실 민중들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예. 그냥 말린 생선 과메기. 요만한 사이즈의 말린 생선 과메기 아니야 이렇게. 과메기 뭐 이러면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둘 다가 그냥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그렇게 싸우실 필요 무승부로 없고. 무승부로 하시고. 근데 왜. 왜 이 과메기가 특별히 그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1990년대 들어와서 이 과메기, 예. 꽁치 과메기죠. 꽁치 과메기가 예. 크게 번졌는데 향토 음식에 대한 수요가 그때 1980년대에 만들어지거든요. 국풍 이럴 때인가요?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지났었죠. 예. 1980년대 향토 음식에 대한 수요가 이제 처음 만들어지고 그게 꽁치 과메기가 크게 번지는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 있고요. 다들 그 우리는 뭐 시골에서 다들 살았죠.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농촌에서 어촌에서 이렇게 살다가 네. 산업화 과정에서 다 도시로 오거든요. 그래서 도시로 한 20, 30년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예전에 고향에서 먹던 음식에 뭔가가 있을 거야. 하는 그런 향토 음식에 대한 그 관념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60년대 이전에는 향토 음식에 대한 관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이렇게 그렇죠. 생긴 거군요. 그래서 그 지역 음식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꽁치 포항의 과메기로 이렇게 붙고 그게 크게 번져나간 것이라고 봐야 최근에 되는 거죠. 과메기가 또 그 저기 뭡니까 포항 지진 때문에 다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과메기가 포항 경제에 크게 이렇게 영향을 줘요. 아 실제 그 정도입니까? 네, 실제로 포항에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 제가 그 과메기 취재를 위해서 그 포항을 한번 돌았었거든요. 그때는 네. 그 과메기 특장이 바닷가에 조그만하게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이 먹을 정도의 양만 생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 포항에 과메기를 만드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과메기는 포항에서 말려야 진짜인 것으로 많은 국민 그렇게 포항 과메기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과메기 우리가 먹는 과메기들은 거의 다 포항에서 생산이 됩니다. 어허. 그래서 포항의 경제 특히 그러니까 취업 들 뭐 이런 게 교훈에 사실 뭐 그렇게 돈벌이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과메기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이게 복잡해요. 이 과메기 네, 50초 내에 설명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이거 네. 그 과메기는 원래 청어였는데 그 청어는 옛날부터 이렇게 말리던 거고 일제강점기에는 그게 미카키 니싱 우리나라는 신놈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썼는데 원래 일본 말로 불렸고 일본에 수출되고 저 기차를 타고 저 중국 대륙 러시아 이런 쪽까지 이렇게 팔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말린 청어를 그냥 먹는 것
보다는 요리를 해서 먹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꽁치 과메기가 번지면서 날로 먹는 것이 이렇게 정착된 것은 자, 얼마 안 나머지는 되거든요. 내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게 제가 보기에는 특히 청어 과메기는 제대로 먹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굽거나 그만하세요. 조리거나 끝났습니다. 다양하게 내년에 요리를 봬요. 해서 예. 한번 드셔보십시오. 효준 황교혁 선생님입니다. 훨씬 맛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내년에 뵙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네, 또 오늘도요. 또 대법원에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고 역시 다음 정계 개편에 보수 정계 개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는 거죠. 지금 안철수 대표의 합당, 저는 합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합당 열차와 이 대법원 판결 둘 다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1심은 유죄였고요. 2심이 무죄였기 때문에 3심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내내 중국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미니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이게 명백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작년 7월이었고요. 올해 12월에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 방문을 두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뭐 거대 담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매일 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짧게나마 들어볼까 합니다.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 중국에서 사업하고 계신 김인옥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중국에서 어떤 네. 사업 하시는지 간단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중국 14년째고요. 예. 현재 지금 천하 저희 한국 천하 GPS 코리아에서 개발한 친환경 아동 왕구를 수입해서 중국 총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업은 잘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직접 사업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또 완전히 다를 것 같아서. 이제 작년 7월부터 사드 보복이 있다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업종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직접 겪으신 반에 있으십니까 이 사드 보복 관련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워낙 민족도 많고 넓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쪽은 아니고요. 제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받은 영향은 저희는 왕구를 가져다가 중국 백화점에 납품을 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박스를 쌓아놓으면 박스 밖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적혀 있어요. 예. 사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외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전에는 말이 없었는데 사드가 터진 이후로는 그 제품을 보면 소비자들의 인상도 안 좋고 백화점에 영향이 있다 해서 그거를 그 소비자가 보지 않는 곳에도 다 철수하게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백화점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할 때 저희는 한국에서 개발한 아동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이들의 교육상이나 백화점에 볼 때 악영향이 있으니 허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안 보이게 해라? 네네, 그렇죠. 아, 그랬군요. 원래는 오히려 이제 수입품이라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드러내다가 그게 사드 이후로는 그거 고객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러면 박스를 다 제거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저녁에 이제 고객이 안 보인 없는 상황에서 그걸 다 제거해서 아침에 볼 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안 보이게 조치를 했죠. 가장 화가 나는 거는 저는 사실 저희 모방 제품이 한 다섯 군데가 생겼어요. 네. 저희 한국말 하면 짝퉁이죠. 예. 이 업체가 저희 사드 터지고 나서 이제 저희 카카오톡처럼 왕구하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롯데는 한국, 포아트도 한국 이런 걸 써가면서 악용할 때 좀 많이 화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 그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안 보이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고 백화점 이미지에 안 좋다고 안 보이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당시 분위기가 그랬군요.
일상 혹시 뭐 일상 중에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 따라 다르고 지역 따라 다른데 네. 사장님 직접 겪으신 거는 그런 일이고 혹시 개인으로 일상생활에 겪은 뭐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사드가 처음 이슈화됐을 때는 굉장히 뭐 상해든 베이징이든 대도시든 모두가 다 사실 힘들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한국에서 우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띠리따처라고 예. 일반 차를 불러서 이제 술을 먹었을 경우 집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이제 사드 터지는 이슈화돼서 탔는데 저희 집이 굉장히 멀어요. 한 40km 되는데 한 20km 정도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하니까 그 기사가 공손하게 정말 미안한데 지금 현재 나는 한국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여기서 내려달라.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중하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저는 내렸습니다. 참. 그 큰 도시에서 불편했다는 건 뭐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큰 도시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 가거나 이런 일상을 하는 게 불편하셨나요? 그럼요. 사드 처음에 터졌을 때는 큰 식당에 베이징 제가 베이징 출장을 좀 와 있는데 예전에 베이징에 왔었거든요. 친구가 중국 친구가 대형 식당 가기 좀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위험하다. 그래요. 혹시 가더라도 그러면 중국말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심각했었죠. 그렇군요. 현지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완전히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다른 거군요. 아이들 교육에 그럼요. 좋지 않다고 했다를 정도면은 백화점이 이미지가 나쁘다고. 그렇군요. 물론 이제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방중을 했습니다. 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뭐 그 사이 무슨 대단한 변화가 있겠나 싶긴 한데 혹시 일상 중에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가 있으십니까? 사실 한국 뉴스를 자주 보는데요. 한국 예. 뉴스에서는 이제 사실 여행 유커타 좀 민간인만 했었던 건데 이제 전역을 해서 좀 그럴 일이 아닌 게 된 거죠. 예. 맡겨둘 수가 없다. 예. 혹 때려다가 혹 크게 붙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뉴스 공장 정치자라면 플란다스의 개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다수 주식 모금 운동인데요. 이 플란다스의 개가 어제 150억 모금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모금에 참여한 인원은 3만 6천여 명인데요. 국민재산대찾기운동본부는 이 돈으로 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는 다수주식 1만 주 그러니까 3%가 넘는 것을 살 계획이라고 합니다. 3부에서 개주가 직접 나와 설명하긴 할 텐데 어제 150억을 드디어 목표액을 달성했다는 걸 돈은 뉴스공장에서 모이고 보고는 JTBC에 가서 배신자. 뭐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니긴 합니다만 좋은 일이니까 널리 알려주면 좋긴 합니다만 이 기쁜 소식을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다 모았는데 거기 가서 보고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안혜권 총장님 두고 봅시다. 3부에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만에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바꿨습니다. 2015년 12월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인데요. 삼성 로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이에 따른 조치를 한 겁니다.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해서 2015년 합병 과정에서 삼성 SDI가 확보한 통합 삼성물산의 주식 404만 주를 추가로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해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주시한 뉴스입니다 이게. 예, 이제 이런 뉴스는 경제면에 있고 복잡해가지고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데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순환 출자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뭐 자신의 주식은 별로 없는데 지주회사격인 하나 회사의 주식만 가지고 나머지를 순환 출자해가지고 네,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그렇죠. 만드는 뭐 예를 들어서 거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전자가 삼성 SDI를 지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환 고리를 만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규정이 있어요. 이런 순환 출자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제 삼성물산과 그리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잖아요. 그때 그 이번에 이재용 그 재판 판결문을 보면 미래 삼성의 미전실 그 유명한 지금 말을 최순실
종교를 말 지원을 했다고. 네, 장충기 차장도 거기 소속됐습니다. 네. 거기 그 판결문을 보면 거기서 로비를 해서 공정위의 방침을 바꿨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른 방침이 있었는데 그걸 로비를 해서 바꿨다는 겁니다. 바꾼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순환 출차를 하는 가운데 삼성물산과 젤모직이 합병을 했잖아요. 훨씬 큰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에 공정위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 이거는 강화됐다. 기존에 이렇게 고리가 있었는데 그 고리가 더 튼튼하게 강화됐기 때문에 기준 강화된 만큼을 덜어내라. 그렇게 가이드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삼성이 로비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원래는 새로 생긴 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고리가. 고리가 원래 이렇게 뭐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었다면 그 고리가 하나 삐쭉 따로 하나 생겼다. 그래서 총수의 지배 권한. 여기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죠. 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지배하 더욱 이 순환 고리로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새로 고리가 생긴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 생긴 고리만큼 다 털어야 되거든요. 주식을 다 털어야 되는데 2015년에는 강화됐다고 보고 강화된 부분만 털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다시 애초에 그랬어야 하는 그 가이드라인대로 바꾸면 이제는 주식을 한참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공정위가 삼성 쪽에다가 주식 처분할 수 있도록 예규 만들어진 지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 주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삼성 쪽에서는 공정위 가이드라인 파악해서 공식 입장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로비를 했고 이건 뭐 1심 판결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정위의 방침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2년 후에 다시 그 새로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주식을 다 털어라. 이렇게 해서 총수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걸로 다시 원상복구 애초에 그랬어야 하는 방향대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공정위가 잘한 일이죠. 해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18년 자랑스러운 성균관인에 선정됐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서명운동 참여자가 3,5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는 반대 광고까지 실렸는데요. 이들은 수천 명의 동문이 황교안 동문에게 제기하는 의혹과 자중하라는 요청에도 황 동문은 SNS를 통해서 오히려 거짓뉴스라고 매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태도에 선정에 반대하는 동문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됐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교안 씨가 나오는데 제가... 오프닝도 잘못해서 굉장히 재밌는 뉴스입니다. 이게 대학 동문회가 학교가 제정한 상을 반대한다고 신문 광고를 냈다. 이건 처음 보는 일이에요. 근데 황교안 전 총리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성대 동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뭐냐면 찬성 반대 서로 연대 서명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3명 숫자가 더 많은 쪽에서 새로 성균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예. 반대 연대 서명 하시는 분들이 먼저 시작해서 광고까지 냈으니까 이 공개 배틀을 하는 거죠. 찬성하는 분들도 연대 서명을 해라. 만약 하지 않으면 찬성은 없는 걸로 알고 동문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성균관.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예능 정부. 청와대가 예능 프로인 알쓸 신잡을 패러디한 청쓸 신잡으로 홍보 방송을 만들어 황교안 씨가 진행하는 정권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는 현 정부를 조선일보가 비꼬며 쓴 기사 제목입니다. 예능을 패러디하고 방송인이 출연해 청와대가 직접 홍보하는 방식이 과하다. 이렇게 느낄 자유 있죠. 그래서 예능 정부라고 한마디 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자가 1년 전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작년까지는 붉은색 노란색 계통을 입다가 올해 한중회담에서 처음으로 남색 정장을 입었는데 정상회담에 임하는 남다른 각오가 담긴 게 아니냐. 북핵 관련 연설을 했을 때도 남색 자켓에 바지 정장을 입었는데 전투복 드레스코드라고 한다. 정상관
대화나 연설, 기자회견도 아니고 옷 색깔로 대통령의 각오가 얼마나 비장한지를 말하는 대목에서 빵 터졌습니다. 황교안 씨가 청와대 제작의 예능 패러디에서 정권 홍보를 하는 걸 예능 정부라고 할 거면 언론인이 자사 매체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대통령 홍보를 해주는 건 예능 언론이라고 해야죠. 요즘 조소를 불리는 게 무척 즐겁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가 황교 아니라고 했네요. 네. 황교익 선생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황교익 선생님. 다 말하고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네. 나중에 오프닝을 새로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패션 얘기 이런 거 정말 언론들이 많이 써줬거든요. 예. 만다린 컬러라고 하나요? 예. 그. 아, 예, 그렇죠. 예. 예. 차이나 컬러. 색깔만 바뀌는 바지 정장.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가 자신의 취향으로 같은 의상실에서 같은 패턴으로 만들어 그런 거였어요. 예. 이걸 패션 얘기라고 얼마나 마사지를 해줬는지. 근데 그런데 그랬던 조선일보가 지금 현 정부를 매일매일 비판하려고 하잖아요. 정부가 아무리 못해도 매일매일 비판하기 쉽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어떨 때는 폭소가 터집니다. 너무 애를 쓰니까. 참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그 중에 나온 게, 창의적인 예능 정부라는, 예, 비판이었어요. 황교안 선생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황교안 전 총리가 등극을 해버렸네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충북 제천시에 있는 복합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500명 가까운 소방 인력과 헬기를 포함해서 4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지만요. 불길은 6시간 지나서 밤 10시가 넘어서 잡혔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수색 끝에 모두 29명이 숨지고요. 또 다른 29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2층 여성 사우나에서 발견됐는데요. 훼손된 신체 일부가 추후가 발견되는 등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너무 많네요. 예. 뭐 사고 원인은 소방 당국이 앞으로 정확하게 밝히겠지만은 장비 오동작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런 보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잊혀질 텐데 장비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건 이제 소방 당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의 기사인 건데 결국 딱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거거든요. 기계가 예. 노후화된 탓이라서요. 예산 문제, 예. 소방과 관련한 예산 문제. 지난, 이번 예산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은 또 잊혀지겠지만, 꼭 이 예산 문제는 다시 거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비를 바꾸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군 내부 자체 수사기관에 맡겼던 사이버 댓글부대 수사를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국방부 댓글조사 TF 감청 논란 계기로요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검찰 관계자는 군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 진행한 부분이 있고 추가로 조사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국방부 TF에서 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기무사의 조사 TF 감청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군 댓글부대 수사는 활기를 되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굉장히 잘하는 거죠. 예. 군을 수사해서 군이 자체적으로 덮어버린 사건이나 축소해버린 사건의 역사는 정말 길어요. 정말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군의 특수성을 항상 얘기해왔죠. 근데 이 사건은 군의 특수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건 거꾸로 그 군의 특수성을 굉장히 이제 폐쇄적이고, 예. 군 내부에서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하는 자체적으로 그 특성을 이용했죠. 그래서 일반 수사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군대 내에 정치적 댓글 알바 부서를 설치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모르게. 예.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걸 구태타라고 해요. 이건 그에 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감청이 아니죠. 이건 도청이에요. 도청. 예. 자신들을 수사하는 TF를
도청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 수사 계획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압수수색의 의미가 예. 없더군요. 이거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검찰이 직접 나서서 구운을 수사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이례적인데 이건 그렇게 해야 되는 사건이 됐어요. 예, 군이 이때까지 하듯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덮어버리고 한 거니까. 네, 지금까지는 전역한 사람들을 검찰이 하고요. 현역 군인들은 군 내부 국방부 TF에서 공조수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 분위기는 한 10월 달 정도부터는 사실 사드가 예. 어느 정도 일반 서민들한테는 이슈화가 이제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올해 10월부터는요? 이전에는 중국으로 만든 예. 소위 봉합 국면이라고 했던 그 시점이군요. 네네. 거의 지금은 이슈화가 오히려 한국은 굉장히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 저희는 이쪽에서는 좀 더 잠잠해진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대중적으로든 중국 언론에서도 점점 안 하고 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 박스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안 떼고 백화점에 제품 반입이 가능해졌습니까? 아, 그럼요. 그건 꽤 됐습니다. 한 그렇군요. 7, 8월 때부터는 큰 문제 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몇 차례 더,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중국 상해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중국 상해에서 완구 사업을 하고 계시는 김인옥 대표만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저희 뉴스공장의 단골이 되신 분입니다. 김연건 의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셨다 하면 정말 새로운 걸 들고 나오시는 분이죠. 예. 듣도 보다 못한. 자,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아니군요, 3주년이군요. 이 구제역, 사실상 방치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엄청난, 예. 소대지가 묻혔고, 여기에 무려 3조 원이 투입됐는데, 이 3조 원이라는, 액수는, 그 이전 정권 예. 다 합친 것. 예. 대한민국 출범 이래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몇 예. 배가 더 많다. 한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이제 구제역 AI와 관련해서 워낙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늘상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예. 이거를 통계적으로 딱 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고 예. 이건 완전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터진 예. 일이었지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역 실력이 갑자기 김대중 노무현 때 비해서 갑자기 줄어들었는가. 그렇죠. 예.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게 아니라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예,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라고 의심해 예. 볼 만할 예. 정도로 규모가 너무너무 크다. 예.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바로 직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 때 투입된 액수를 비교해 보면 몇십 배라고 하셨죠? 그때 이제 네 개 정부에서 들어갔던 돈의 총액의 70%를 이명박 정부에서 썼고, 네. 나머지 18%를 박근혜 정부에서 썼고, 네. 그러니까 88%를 두 정부에서 쓴 거죠.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체 금액의 3%밖에 방역비로 쓰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예. 방역 기술이라는 건 점점 축적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예. 병은 똑같고 예. 예. 병이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병도 발전을 하죠. 물론 하겠지만 진화하니까. 예. 예. 진화하겠지만 이거는 똑같은 구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3% 정도 비용을 쓰던 것을 예. 이게 70% 이상 한 정부가 예. 단독으로 다 쓴다는 게 이게 기술 부족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아, 이게 해명이 되는 것인가? 이래서 이제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 살펴봤더니 미국 쇠고기 엄청나게 예. 수입량이 늘었다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는 훨씬 많이 그때 죽었어요. 전체 사용량의 3분의 1 이상이었던가요? 그렇죠. 330만 마리 정도를 매몰 처분을 했는데 예. 대한민국의 총 돼지 마리가 1000만 마리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3분의 1, 총 돼지의 3분의 1 정도로 묻었고 그래서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 예. 엄청난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본 건데 그때 그래서 이제 지난 예. 시간에는
주로 이제 한우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 돼지 얘기로 해보시려고 하는 거죠. 예. 예, 예. 돼지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는 방송을 듣고 돼지 쪽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돼지 주식 시장하고 선물 시장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때 이제 공장장님이 이건 분명히 누가 해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방송 끝나고 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선물 시장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러지. 에이,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 그걸 갖고 어떻게 그 기획이 된 가능하냐. 이렇게 그렇죠. 제가 얘기를 왜냐하면 했는데. 그때 돼지 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돼지 선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저는 이 보는 눈이 조금 다르거든 남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저는 그 사람의 감정이입에 대해서 보군요. 어떻게 해먹을까. 우리 공장장 촉이 대단하다. 네, 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전. 네. 이게 돈육 선물이라는 게 있는 거를 누가 압니까? 네. 저도 몰랐어요. 아니 이제 시장 가격이 이렇게까지 폭등 폭락하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관점에서 바라봐서 쳐다보게 되면 결국 이런 거는 주식시장이거나 혹은 수입상이거나 예. 근데 돼지 선물이 있었거든요. 그 이명박 대통령 기간에만 있었어요. 이게 돼지 선물이. 그러니까 선물시장의 선물. MB가 2008년도에 취임을 하잖아요. 취임하고 나서 정확하게 4개월 뒤인 2008년 7월 달에 돈육 선물 시장을 상장을 선물을 상장을 시킵니다. 거래소에. 네. 그전에는 이게 전혀 없었고요. 네. 우리 축산하는 사람들도 거의 모르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기 없어져요. 예, 네, 2012년 이후에 네. 거래도 전혀 없고 사실상 폐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장이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는 않고 사실상 폐장이에요. 네. 거래가 없으니까. 예, 예. 근데 정말 선정해서 신문에 발표하겠다. 이런 배도 어떻습니까? 성대 동문 여러분. 예. 기왕 아니 신문 광고까지 냈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순요. 네, 국민의당이 어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요. 통합 반대와 통합 찬반과 대표직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여기에서 전당원 투표에서 재신임 받으면 바른정당과의 통합 절차를 새해 초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통합 시간표도 나왔는데요. 27일에서 30일 사이에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고요. 31일에 결과를 공표하겠다라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 뉴스도 상당히 주시한 뉴스입니다. 간만에 해설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면 당무위는 당연히 통과돼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쪽 사람들이 과반이 넘으니까 한 70여 분 되는데 과반이 넘으니까 통과될 거니까 하자고 했죠. 당연히. 그건 통과될 건데 제가 어제 이제 그 프레임이라는 건 단어 선택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정면 승부라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이고 단어 선택도 사실은 보수 진영이 혹은 보수 매체가 이 프레임으로 안철수 대표를 보호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극명한 비교가 사실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에 있던 시절 거의 비슷하게 문재인 당시 대표가 재신임 걸고 투표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때 보수 언론의 보도를 찾아보시면 제목이 문재인 정면 승부 아니에요. 문재인 파국, 문재인 뭐 극렬 반대, 문재인 투표 강행. 문재인 모두 등 돌려, 억지, 고집, 뭐, 이런 제목을 보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아니었으면, 대표가 혼자 기자회견하고 자신의 당 의총회에는 안 나갔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뭐, 비겁, 도망, 이런 걸로 집중 포함했을 거예요. 그런 표현이 없죠. 예. 승부수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 이건 승부수가 아니라 전당원 투표. 묘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 쪽에서 꼼수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합당은 전당대회로 하거든요. 그 전당대회 때 한번 투표하면 돼요. 네, 현재 반대파 의원들이 당무의 의결 정당성 문제 삼으면서 투표 거부 운동 선언했습니다. 뭐 그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당대회로 하면 되는 것을 전당원 투표라는 절차를 한번 중간에 더 넣은 거죠. 왜냐하면
자, 원외 당내에서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지만 원외에 있는 위원장들 특히 호남 이외 지역에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 한 4-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상황을 합당이라도 해서 바꿔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전당원 투표를 하면 합당 우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절차를 하나 끼워넣어서 자 당원들이 합당하라고 하니까 전당대회도 합당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여론의 힘을 얻고 싶은 것이고 보수 매체도 이제 두고 보세요.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는 보수 재편 없이 정권 창출이 어렵다. 이 공감대가 있어요. 사실이고 그것이.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그 재편 과정에서 본인이 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열차는 안철수 대표가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출발시키고 혼자서 안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보수 재편을 하려면 보수 지역에서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예. 작년 초부터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새누리당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여튼 이 열차의 승차를 보수 진영에서는 혹은 보수 매체에서는 지지할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고 사실 통합도 아니죠. 예. 이거는 당내 의원들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데 통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이건 합당인데 이렇게 합당하는 경우는 우리 정치사에 없었어요. 과거 3당 합당. 이것도 당내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을 했죠. 예. 거기 반대하던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유명한 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소수가 반대하고 탈당했지만 대부분 찬성해서 3당 합당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건 대부분 반대하잖아요. 단어 선택부터 프레임이 우호적인 거죠. 예. 남은 변수는 이제 합당 반대파의 실력. 합당 반대파 의원들도 만만치는 않으니까. 이 반대파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죠. 구태 정치, 기득권 정치, 예. 김대중 정신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호남 의원들 얘기하는 건데.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사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이 문구는 이 보수 진영, 보수 유권자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몇몇. 호남 의원들 중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그 보수에게 받아들라는 구애죠. 이 문구는. 예.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호남 의원들을 보수의 재단에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예. 본질은 그거라고 보는데 이 사건은 아주 우리 정치 진영 전체에 영향을 줄 사안이라 예. 좀 길게 해설을 해봤고요. 자, 다음 순 뭡니까? 한두 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인적 청산에 반발하는 류여의 최고위원을 주먹집 주모로 빗대자 류 최고위원은 낯을 드셨냐라고 들이박았는데요. 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 비하의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홍마초 지금도 돼지 발정제 갖고 다니시는 건 아니죠 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당원들이 뽑은 2등 최고위원인 저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주모라고 하다니 낯을 드셨냐라고 됐습니다. 네. 두 사람 간에, 네. 스타일도 굉장히 비슷한데, 예. 서로 각을 세우다 보니까 대단한 말들을 오고 있네요. 네.